뭐랄까 시금치 활용하는 거. 우선 정확한 명칭은 동남아 다 가봤지 태국. 아이 그럼요 형님. 태국 가면 태국에 우리로 치면 제육볶음 덮밥이나 뭐 오징어 덮밥 그보다 더 국민 음식에 가까운 거. 카파오부쌉. 팟카오부쌉. 팟카오부쌉. 아, 그 조금 동글동글한 그 돼지 같은 거. 맞아. 돼지고기 무쌉이 돼지고기 갈아놓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. 아~ 다져놓은 고기. 아~ 팟은 볶다. 파오는 이게 뭐냐면 그 타이 바지를 얘기해. 근데 우리 입에는 보통 보면 야 맛있다 하다가 사람이 호불호 갈리는 게 그 파란 바지를 먹는 순간에 와 좋아하는 사람이 한 15%? 나머지 85%가 어우 불호가 좀 있어. 그 바질 맛이. 왜냐면 태국 음식이 이 향이 강해가지고 향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. 그래서 나는 거기서 착안해서 그 바질 어차피 구하기도 힘든데 그거 대신에 시금치 쓰면 훨씬 항상 해체해서. 거의 100% 다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. 그래서 보면은 그걸 해줄게. 그래서 보통 이거 다 우리나라 다 집에 있을 만한 재료. 자, 물엿이고요. 아니에요. 네? 간장. 아, 자, 간장. 선글라스 때문에 지금 안 보이나요? 아, 색깔이 지금. 네. 어, 간장이네, 간장이야. 간장. 물. 간장. 그냥 물. 그 쌀국수집 가면은 약간 통에 간장은 아닌데 이런 색깔 있는 거 있어요. 냄새 그게 액젓이야. 맞아. 그건 뭐예요? 거기에 그 고추 썰어져 있는 거. 그것도 액젓인 거. 그래, 그거는 고추 썰어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고추 썰어 있는 게 액젓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식초에다 설탕 식초. 아, 식초다, 식초. 식초일 거야. 네. 거기에다 달짝지근하게 설탕 타는 거. 설탕 식초. 자, 우리 처음 때랑 좀 많이 변했어요. 처음엔 이런 거 없었나? 아, 처음에 있었어요. 근데 저는 다 아시는 거예요? 뭘 만드시는지? 저만 몰라. 몰라. 아, 몰라. 그런데 아는 척 하는 거 몰라. 아니, 다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만 모르는 거지.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돼. 처음에 나도 모르는 척 했는데 욕 엄청 먹었어. 아, 이거 시금치죠? 다 안 해. 아, 시금치. 이게 진짜 시금치 아니잖아. 남해 시금치. 남해 시금치. 이게 봐. 남해 게 아니라 남해. 남해. 아, 웃어야 돼, 지금. 이게 보면 알겠지만 시금치가 모양이 아니야.